4월 초 제주도에 봄이 왔다. 이런 건 파노라마로 보여줘야지. 다 너무 이렇다. 예쁘다. 그러니까 차 안에서 보는 풍경이랍니다, 여러분. 2차 다링. 꽃이 피고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계절. 심지어 미세먼지도 없다. 이대로 개화에서 썩을 수 없는 연설시. 꽃 구경을 좀 가야겠습니다. 예전엔 꽃 구경 가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땐 꽃 구경보다 훨씬 재밌는 게 많았고 길에 다니다가도 보이는 게 꽃인데 굳이 시간을 내서 가는 게 부질없다 생각했지만 야, 잠깐만, 저. 아, 진짜 너무 웃긴다, 쟤는. 기절했는데, 맙소사. 세월의 풍파에 어느 정도 찌든 33. 안 그래도 삭막한 인생. 이런 감성이라도 충전하지 않으면. 귀한다, 야. 내 인생이 너무 슬퍼질 것 같다. 말 공디. 공디 파티, 공디 파티. 아, 진짜 웃긴다. 팡팡 해주고 싶다, 팡팡. 일단은 숙소 근처부터 돌기 시작했다. 올해 벚꽃 찍는 거 처음이네. 이런 낭만 따위 찾지 않았다. 올해 들어. 와, 저이구만. 우와! 엄청나지? 이야. 야, 내 이거 찍어가지고 나중에 보내줄까? 보내줘. 나도 좀 쌓이겠다. 그니까, 쌓아, 쌓아. 오, 대박. 야, 미쳤다. 없어서. 아, 이제 꽃잎 조금씩 떨어지네. 응. 어제 풀타임으로 일하고 첫 주말인데 이렇게 좋은 날씨에 안 나가는 거는 제주도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나왔습니다. 네. 근데 혼자 나온 게 아니에요. 맛집과 화풀 투어로 유명하신 우리 에디찡, 1년 만에 만나는 우리 에디찡과 둘이서 벚꽃 명소를 돌아다니기로 했습니다. 짬바가 있으시니까 제가 전적으로 맡기려고. 그래서 여기 어디라고? 여기는 이제 제주시에 있는 신산공원입니다. 신산공원? 신산. 제주도민들이 초등학생 때 소풍으로 많이 오는 곳이에요. 아, 약간 민주공원 같은 그런 곳이네요. 유엔, 부산의 유엔공원. 아, 약간 그런 세트네. 오, 그렇다고 합니다. 와, 확실히 제주도민이 있으니까 뭔가 좀 더 보이는 게 많겠네. 야, 이게, 우와, 대박. 우와. 공항에서 차로 10분밖에 안 떨어진 신산공원은 관광객보다 동네 주민들이 훨씬 많아 보였고 낙원이 현실에 존재한다면 이런 느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맛있어. 야자수 거리를 걸으면서 이렇게 벚꽃과 유채꽃을 보면서 동백꽃도 있네. 와, 미쳤다. 비주얼 대박이다. 야, 난 진짜 이런 장면 뉴스에서나 보았는데. 막 아나운서 나와가지고 여기서 가족들이 다 함께 즐기고 있다면서. 대박. 주말이라 주차가 좀 빡세긴 하지만 잠깐의 주차 스트레스 뒤에 오는 풍경이 이렇다면 충분히 감안할 수 있다. 사람 많은 곳은 싫지만 꽃 구경에 취미는 없지만 가끔은 내 성향에 반대가 되는 무언가를 시도했을 때 생각지도 못한 전환점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 가끔 인생은 무기력하고 지루한 레이스라 생각하는 내가 그나마 삶의 활기를 불어넣는 방법이다. 방금 멘트 겁나 할미스럽네. 봄을 맞은 자연이 주는 힘은 대단한 것 같다. 야자수와 벚꽃의 기묘한 조합을 뒤로하고 다음엔 인스타 하플로 유명해진 삼성혈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와, 주말이라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높은 입장료에 한 번 놀라고 높은 입장료에 비해 확인 절차가 너무 허술해서 두 번 놀랐다.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유적지이자 제주의 시초가 된 역사적인 곳이라던데 지금은 사진 찍기에 진심인 사람들의 하플이 되어버렸다. 배포 카메라들이 있어서 이유가 있었구나. 어쩌다 인간은 인증샷에 목숨 걸게 된 걸까? 이래 줄 선 거 싫어가. 근데 저렇게 사진 찍으려고 줄 서 있는 곳에 단점이 문제 하나. 막상 사진 찍을 때 사람들 다 쳐다봄. 모두의 시선을 견뎌야 되는 그런 뭐 시킨이가 있지. 그리고 지금은 또 마스크 끼고 있다 이가. 그 마스크를 벗었을 때 그 시선 집중되는 그 순간이 너무 너무나 쑥스럽다고. 야외 촬영지로 변해버린 유적지의 모습을 씁쓸하게 느껴야 할지
아니면 사진 명소로 재조명을 받은 것에 다행이라 여겨야 할지, 뭐든 기록을 남기고 싶어하는 본성이 놀아나는 인간을 안타까워해야 하는 건지 혼란이 왔지만, 사진 찍는 사람들 중엔 분명 나중에라도 역사적인 의미를 찾아보는 사람과 그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 일단은 다행이라는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야, 이 정도는... 어? 아니야! 야, 처음은 그럴 수도 있다 이거. 오케이 오케이. 꽃 구경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선 카페로 향했는데 무려 터키 여행 때 못 먹어본 카이막이 있는 곳이었다. 터키에서 카이막을 못 먹고 와가지고 너무나 좀 슬퍼하는데 제주도에서 먹고 왔는데 뭐 선 2년. 현지에서 못 먹은 걸 타지에서 첫 개시하는 상황이 다소 우스웠지만 그때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달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겼다. 야, 이거 노래 한 사발에 불러도 되겠다. 들어가야 되나? 요 어느 카네 얘. 제주에서 처음 본 카이막의 첫인상은 맛있겠다. 매체에서 소문난 디저트가 왜 그리 유난이었는지, 뭐가 얼마나 맛있으면. 와, 이걸 터키에서 못 먹고 왔네. 크림에 이제 꿀에. 아, 꿀 넣은 느낌이네. 똥멍청이 곽영서. 갑자기 터키 갔다 왔던 소리를 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진다. 입맛이다 진짜. 어떡하길래. 터키 다시 가야겠다. 아무튼 다음엔 현지에서 꼭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여기를 가려고 하는데요. 두루치기와 몸순대국이 유명하다고 한다. 이게 그 두루치기? 응, 여기 이제 야채들 나중에 들어가요. 오, 완전 푸짐하네. 언뜻 보면 적은 양 같지만 한입 두입 하다 보면 어느새 배가 찬다. 이거지, 야, 이거지, 이거지. 되게 독특해. 맞지? 식감이 엄청 식감이랑 순대국이랑 합쳐져가지고. 맞아. 야들야들 하이. 쫀득쫀득. 그러네. 기분 좋게 밥 한 사발이 말고 나선 붉은 오름에 올랐다. 사실 바로 옆에 사려니 숲이라는 인기 트레킹 코스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사려니 숲엔 사람이 많으니 차라리 덜 알려진 붉은 오름에 가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소정의 입장료를 지불해야 하는 점이 있긴 하지만. 맞아, 비서 사용료 뭐 이런 것도 있네. 어, 그 네가 아까 말한 캠핑이나 뭐 자네 면제여. 아 맞네, 도민할인 되네. 그러니까 도민할인이래. 아, 아. 좋겠네. 붉은 오름 등반록. 오, 3시간 90분. 꽤 걸리네. 90분, 와우. 근데 여기 나무가 많아가지고 그늘진 데라서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조금 긴팔을 챙겨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반팔이긴 한데 아무튼 워낙 오늘은 날씨가 더워가지고. 정상까지 620m. 620m면 뭐 수근하지. 유명해지기 전에 올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 더 붐비기 전에 치고 빠져야지. 맞다 이거. 근데 고라니랑 노루랑 구분할 수 있나니? 나 못해. 애가 최근에 고라니를 봤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길 가다가 우연히 고라니를 볼 수 있는 여기는 제주입니다 여러분. 진짜 운 좋으면 이런 붉은 오름에서도 한 사발이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거의 다 온 것 같다 근데. 완전 힘들어질 때쯤 다 오네. 야호. 다 왔다. 이거다. 여기까지 왔으면 다 온 거지. 와. 아. 이런 느낌이구만. 오름에 갔다 오니 어느덧 해가 질 시간. 마지막에 마지막 꽃놀이를 하러 사라봉에 올라간다. 제주시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여기서 보는 벚꽃이 그래 이쁘다고 합니다. 일몰 때 보기가 좋다고 하네.
아 근데 고프로에는 잘 안 담기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눈으로 직접 봐야 돼. 오 이거지. 야 씨 큰일 났다. 와 운동 한창 할 땐 이러면 껌이었는데. 와 100개가 넘는 계단을 타는 게 빡세긴 하지만 올라가면서 보이는 야생 토끼와 야 난 이게 야생에 있다는 게 멋지다. 정상에 올라갔을 때 보이는 풍경은 완벽하게 그지없다. 이래서 오라고 하는구만. 와 내가 와봤던 사방 중에 오늘 날씨 제일 좋다. 날씨 제일 좋다고? 볼 때마다 미세먼지 많아가지고 아... 잘 안 보였거든 이 수평선이. 와 너무 잘 보인다. 나이와 함께라서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라 그래 에디징. 저기 정자로 올라가면 더 잘 보일 듯. 와 이거지. 오늘 하루 종일 제주의 봄을 만끽하며 생각한 건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에 맞게 계절에 맞춰 놀러 다니는 것이 사람에게 의외로 많은 에너지를 준다는 것이다. 감성해. 아, 감성 산수죠. 한 사다리 들어보겠습니다. 오케이. 나 이어폰 한 대부터 솔직히 꽃 구경이든 뭐든 이젠 영상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지만 직접 가야 느낄 수 있는 그날의 공기와 냄새, 분위기, 소리가 주는 힘은 삭막하고 지친 마음에 더할 나위 없는 위로인 것 같다. 아무튼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는 포근한 날을 보내길 바라며 봄나들이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 돼? 좀 무거울걸? 뭐 하세요? 포기. 포기. 나에게 너무너무 무거웠다고 한다. 너무너무 무거웠다고 한다.